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어머님입니다. 아, 우리 다부님 집거들 내꺼 지금 집거래인지 내꺼 지금 구경하러 다니고 저는 이 아이를 잡아갖고 왔습니다. 아르제 제식제를 해놨네요. 작년 8월에 또 이거는 우리 그 밑조리님이 박람회 갔을 때 선물해줬던 건데 이 아부 또 못 키웠어. 또 여기다 아르제 넣어놓고 못 키웠어. 지금 한쪽이 이렇게 다 물러서 이렇게 갔어요. 이게 아마 제가 통풍을 잘 못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 꽃대 이런 데서 균을 타갖고 꽃대에서 물 타고 내려온, 얘는 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렇게 물이 차서 죽는 거는요, 아마 습도 때문에 그럴 거예요. 통풍 관리를 못한 거죠. 자, 이거 뽑아버리고 뿌리도 이렇게 못 내렸어 보면. 그러니까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자, 이 아이는 좀 파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흙은 멀쩡한데 그리고 깍지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참 좋아. 그래서 여기다가 좀 심어주고 그리고 여기 이 아이 어딨어? 응, 어디 왔어? 이 아이 사나이매 1월 20일 날 식재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뿌리가 얹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뒤로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어머 얘만 멀쩡히 뿌리를 내렸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서 얘는 조금 깊이 묻어줬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하엽이 너무 많아. 얘도 하엽을 좀 떼야 될 것 같아요. 하엽도 진짜 많고 못 살겠다 진짜. 왜 이렇게 하엽이 많은 거야. 아, 나 지금 막 내 마음의 소리를 막 여기서 하고 있어. 막 못 살겠다 진짜. 날이 더워지니까 이거 앉아서 느긋하게 하엽도 띄고 해야 되니까 이게 장난 아니네요. 좀 깨끗한 걸 보여주고 싶은데 항상 하엽이 이렇게 많아갖고 애들이 지금 통풍이 안 돼갖고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보면 거기다가 얘는 흙도 좀 잘 묻어줄걸. 세상에. 이게 그냥 심어만 놓고요. 영상 딱 찍으면서 처음에 심어놓고 두 번째를 이걸 안 해줬던 거야. 두 번째로 흙을 좀 꾹꾹 눌러줬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뭐. 자, 그래서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이거 여기도 그러네. 이것도 지금 요즘 꽃 피잖아요. 꽃대에서 물 타고 막 내려가서 애들이 엉망진창인 거야. 아, 보이나? 아, 예. 자, 이렇게 잡으면 이걸 다 뜯어줘야 돼. 지금 이러다 죽겠어. 얘 죽겠어요. 자, 여기도 그렇죠. 자, 보면 우리 고객님들 여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통풍도 안 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라임애가 얘가 완전 가요. 그리고 새꾸 나느라고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새꾸 붙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여기 지금 이렇게 물음처럼 와요. 그러니까 요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요렇게 요거는 안 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보면 요렇게 새꾸 진짜 많네. 이 새꾸 내어주느라고 요렇게 하고 있나 봐요. 어머, 하엽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하엽에 꽃에 꽃폭탄에 장난 아니네. 너무 치잡스럽네. 엉망진창이네 애들이.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면 뭐해. 안 덮어줘서, 흙을 안 덮어줘서 이렇게 엉망진창. 그러니까 이날 1월 20일 날 식재를 했을 때 얘를 조금 흙으로 한번 묻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어요 이래. 자, 보면은요, 자, 이렇게 자 볼게요. 그래도 속의 목대는 깨끗하네. 다행이다 얘. 다행이야. 이제 막 다행이라고 그래. 혼자서 엉망진창이야 그랬다가 다행이야 그랬다가 보면은. 자, 우리 고객님들도 제가 하엽 되는 거 진짜 어설프죠. 저 하엽을 안 좋아해서.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많아서 이래. 너무 많이 심고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러는 거야. 조금 적당히. 그냥 보는 족족히 다 심고 싶거든요. 자, 아이고, 이제 좀 깨끗해졌나? 그래, 어디 보자. 이제 좀 깨끗해졌네요. 자, 이렇게 키웠어야지. 물은 주니까 이제 아이들이 요 실뿌리 내리면서. 하나도 못 내렸어. 1월 20일 날 심었으면 지금 살짝 하고도 남아야 되는 시간인데 거기다 물도 안 좋겠죠 뭐. 뻔하지 뭐. 여기 이 흙 그대로 써도 되겠다. 지금 보면은요, 굽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요. 살짝 여기다 도로 심을 거예요. 얜 정말 잘 키워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어머야, 다 엎어지고 달렸네. 얘는 뿌리를, 요걸 다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왜 그러지? 까맣네. 자, 여기도 까맣네. 어휴, 봤으면 또 잘라야지. 그렇지. 까맣네. 얘 못 쓰겄네. 까마 잘라. 이건 괜찮고요. 뜯어 그냥 뜯고 여기도 여긴 괜찮고요. 여기는 괜찮아요. 그러면 또 생각지도 않은 합식이 돼버렸네. 이렇게 하고 얘는 여기다 꽂아주고, 자, 얘도 그냥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고, 자, 꽂아서 그냥 뺑 돌아서 이쪽에다 또 하나 꽂아주고, 그냥 뭐 꽂아줘야죠, 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얘는 핀을 꼽아줘야 돼, 이제. 핀을 꼽아주면서. 얘는 좀 짧게 잘라갖고 핀을 좀 꼽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언니. 나 6번, 7번 보러 왔는데. 언니 한번 보세요. 아침에 나가 물건. 제가 이제 제 물건을 요즘 좀 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러 오셔갖고. 이거 살게요. 응? 누가 사요? 제가요. 왜요? 뭐 하려고요, 실장님? 진도 가요. 어? 진도 간다고요. 진도 간다고? 네. 알았어요. 할인해주세요. 야! 진도 언니한테 돈 내라 그래. 신우님한테, 우리 사돈한테 보낸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사돈입니다. 진도의 사돈이 있거든요. 우리 박실장님, 신우지, 신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언니, 볼 게 없죠? 6번, 7번. 나 나갔지, 언니야. 아니, 아까 양조 올라가는데 봤어. 아, 그랬구나, 언니. 그새에 다 나갔어. 쟤 또 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언니. 많이 팔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속상하셔갖고. 제게 물건이 나가면은요. 제 거 이제 판매 영상 나간 게 있거든요. 요 끝에 잘라줘야 됐다. 얘는 좀 자를게요. 너무 정신사납네. 조금 더 이따 자르려 했더니. 이게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얼굴에 두 개씩 다 올라와 있네. 아, 진짜. 와, 진짜 뜨거워요. 지금 햇빛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 고객님들. 아우, 이럴 때 다육이 아픈 애들 속출하죠, 아주.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넣어서. 자, 여기. 자, 이렇게 해놓고요. 오, 예쁘다, 예쁘다. 예뻐요. 이렇게 또 그냥 꾸고 꽂아주니까 또 나름 예쁘네. 사라임에 색깔 진짜 예쁘네요. 색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색깔이 어디 있어요? 사라임에. 얘는 이런 색깔 내요. 사라이메가 이렇게. 자, 얘도 꽃이 장난 아니죠. 자, 얘도 좀 끊어주자. 아, 정말. 얘도 24년도 1월 20일 날 심었네. 얘 언제 심은 거야? 어머, 같은 날 둘이 심었네. 근데 얘는 활착을 하고 얘는 활착을 못했고 그랬네. 아, 얘는 아마 색깔이 있는 애를 하나 심었고 얘는 색깔이 없는 애를 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건강하기는 얘가 더 건강해 보이겠는데 얘는 색깔 내서. 그리고 얘도 지금 속에서는 생장점에서는 이렇게 물 주고 하니까
물반응 하느라고 이렇게 색감 다 빼갖고 이렇게 나고 있죠. 야, 원래는 성장할 땐 이런 색깔이 나요. 그래서 물 줬을 때 아우 꼴보기 싫어졌어 하는데요. 자, 이렇게 성장하느라 그래요. 아주 착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야, 같은 날 심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얘도 하엽 좀 띄워줄 거야. 세상에 너무했다. 또 하엽 좀 이렇게 띄워서 통풍이 잘 되게끔. 요즘 하엽 잘 띄워주셔야 통풍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했나? 얘도 밑에 좀 채워줬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활착을 잘 했네. 얘도 미소토로 조금 여기 좀 흙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두 번씩, 자, 한 번에 분갈이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데 이걸 안 해준단 말이지. 제가 이걸 안 해줘서 꼭 몇 아이가 안 돼요. 이걸 해주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들이 한마디로 그냥 알아서 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도. 자, 마감하는 마사를 넣기보다는 그냥 흙이 좀 들어갔으니까요. 그냥 미소토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미소토를 넣어도 나중에 이 물을 계속 주다 보면은 위에 부분에는요 마사가 남아요,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굳이 나는 중마사를나 소마사를 그냥 굳이 꾸덕꾸덕 넣어야 되겠다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이만큼 이렇게 목대가 올라온 아이들은요. 근데 이제 목대가 없고 딱 붙어 있는 아이들은 혹시나 그 테두리 쪽 아이들 그 입장에 물이 찰까 봐서 그 경계에다가 그 화분과 그 아이의 경계선에다가 마사토를 복토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풍이 훨씬 더 잘 되니까 그런 목적에서도 해주기도 해요. 자, 마사는 별의별 역할을 다 합니다. 애를 고정하기도 하고 이 아이를 통풍 관리가 잘 되라고 때로는 그렇게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마사를 아예 안 쓴다는 말이 아니라요. 마산 나중에 이제 얘가 활짝 다 하고 정말 정상적이게 예뻐졌을 때 그때 마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사 넣는 거는 크게 이렇게 화분에서 활착하기 전에는 크게 그렇게 중요치 않다 이거죠. 활착을 먼저 시킨 다음에. 자, 어떤 분 똑같이 심어놓은 아이인데 세상에 하나는 활착을 하고 하나는 못하고.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물을 못 얻어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얘는 예뻐졌고.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사라이매를요 같은 날 심었던 아이인데 하나는 이제 또 분리가 일어났어요. 약간의 그 목대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잘라서 이렇게 꾹꾹 꽂아놨습니다. 자, 넌 여기 있어봐. 넌 여기 있고.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요거 여기다 이제 또 심어줘야죠. 아, 선물 받았던 화분인데 이걸 못 키워갖고 세상에. 자, 보면은 이건 스타보스 금입니다. 스타보스 금인데 이것도 저희가 판매를 했었던 아이죠. 한참 됐어요. 얘도 뭔가를 나도 얘를 한번 키워봐야지 하고 데려놨던 아이인데 이거를 식재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두를 갖다 놨거든요. 저는 위 외두가 참 예쁘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작은 분에 이게 호리병 스타일인데도 요런 데다가 이렇게 요런 사이즈 심어놓으면 예뻐요. 이렇게 외두 사이즈 하나 딱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얘는 그때 왔을 때도 이렇게 또동또동 살이 쪘었어요. 그래서 참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거는 소개 영상 나간 지도 꽤 오래됐던 아이예요. 몇 달 됐겠네, 세상에. 이렇게 제자리에는요, 보면은요, 분갈이를 하려고 얘가 갔다가 논 애들이, 그래갖고 시기를 놓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언니들은 다 분갈이해서 활착시켰는데, 저는 그 시기를 꼭 놓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엽도 많이 지고, 어떤 애는, 그냥 말라갖고 처음에 그 얼굴이 다 어디 가버리고 못생겨져 있고. 제프트는 바로 심지 않으면 안 갖다 놓으려고요. 얘를 여기다 심어야지 하고 이렇게 화분 소개하거나 할 때 미리 일부러 데려다 놓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스타보스 같은 경우도요, 우리 고객님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창밭이 있어요.
거기쯤에다가 금 애들을 막 이것저것 다 갖다 꽂아놓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막 얘 한번 키워봐야지 하면서 해놨는데 얘는 군생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얼굴 많은 애가. 그 아이 진짜 가격대 비쌀 때 갖다 놨는데 지금 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얘 색깔 엄청 예쁘게 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리대에서 지금 나가서 거리대에서 키워도 무난하게 예쁘고 잘 크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자, 금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어려운 아이들은 아닙니다. 자, 이건 여기 있고. 자, 요렇게. 보면은, 자, 요렇게. 이쁘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약을 뿌리잖아요. 약 뿌리면 햇빛에 과하게 노출이 되면은, 약간 화상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뿌렸을 경우에는 요렇게 했는데, 살짝, 방근에다가 두셨다가, 얘가 약이 다 마르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때 이제 그 올려놓으실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약을 한번 맞은 애들은요, 물도 줄 겸 해서 한 며칠 있다가 그 방그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물도 줄 겸 해서, 천물 줄 겸 해서 그냥 물을 확 줘요. 주고서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뿌려서 줍니다. 그래갖고 그 약 자국을 조금 닦아버려요. 그게 더 낫더라고요. 제가 몇 번 화상을 그렇게 입혀보고 나니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약 뿌렸잖아요. 이런 아이들 바로 그냥, 햇빛이 가한 자리에, 저희 키핑장 햇빛이 많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놔뒀다가 화상을 입는 아이들은 입장이 얇거나 그런 아이들 또 아니면은, 이제 생장점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 아이들 약을 맞았을 경우 화상이 입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방근에 놔뒀다가 그냥 수돗물로 한번 며칠 있다가 그 천물 줄 겸, 어차피 천물 줘야 되잖아요. 얘네들. 천물 주면서 그냥 한번 그 약자국을 싹 닦아가지고서 저기 그 우리 수도 샤워기로 이렇게 싹 닦아가지고서 그래갖고 그냥 올려놔요. 그게 저한테는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약해도 입혀본 사람이 이제 그거를 터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해를 언제 한번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다 약해 입어갖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 우리 고객님들께 오늘 스타버스 금 그리고 사라님의 이 두 아이를 1월 20일 날 똑같은 날짜에 했는데 하나를 활착을 하고 하나를 활착을 못했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분리를 안 해. 분리시켜서 심은 애.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목대가 살짝 까맣게 먹어 들어가면서 이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차라리 오늘 본 게 잘했다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라임은 색깔이 이렇게 이쁩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사라임에는 한 번쯤은 키워볼 만해요. 그리고 자라고사처럼 이런 아이들 키우면은요 완전 편해요. 따그리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라임에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얘는 방근에다 좀 두었다가 천물 주는데 약자국을 지운 다음에 올려놓을 겁니다.